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휴대폰 안 들고 왔나? 오늘은 9월 12일 12시 17분입니다. 오늘 할 거는 아바타를 운전할 수 있는 게 모션 컨트롤러와 FPV 조종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게 안에 손님이 있어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손님이 계신데 이럴 순 없잖아. 아, 나도 카메라를 잃은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아, 있잖아. 뭐 아니, 동영상을 길게 못 찍어. 아, 안 해보셨죠? 해봤지. 해봤나요? 언제 해봤죠? 저번에. 아무튼 그럼 오늘 해주시면 되겠네. 엠모, 이걸 조종규라고? 아니요.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이 모션 컨트롤러랑 조종기랑 속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컴박살님 오셨어요. 컴박살님한테 부탁 좀 하려고요. 이러고 놀아요 제가. 그냥 오는 사람들 막 찍어갖고 막 올려요. 6개만 올라가서 최고 속도를 알아보는 거니까 노멀 모드 때 한 거의 1km 정도, 500m에서 1km 정도 쭉 가시고 돌아오면서 두 번이, 스포츠 모드. 두 번이 시동인 거야? 예, 두 번 시동. 그리고 있으면 이륙. 올라오면 이제 조종돼요. 네, 올라오면 위로 좀 쭉 올라가신 다음에 일직선으로 지금 노멀 모드죠? 아바타 사양표에 보시면은 노멀 모드 때 1초에 8m를 간다고 떠져 있습니다. 그건 28.8km고요. 스포츠 모드는 50km고요. M 모드는 시속 97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시속 28km. 풀악셀. 28km. 그러니까 그냥 28km 때네. 쭉 가신 다음에 돌아올 때는 스포츠 모드로 돌아올게요. 스포츠 모드 어떻게 해요? 시동 건 거 바로 아래 거 누르면은 스포츠 모드로 바뀌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요.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한번 돌아와 봐 주세요. 돌아오면서 최고 속도 알아보게. 최고 속도 45km, 47, 50. 네, 50km. 50은 안 넘죠? 네, 50은 안 넘어요. 아까 하신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매뉴얼 네. 모드만 안 가면 되잖아요. 네. 아이고 전화 왔다. 바쁘시네. 나는 손님 앞. 자, 여기에서 조금 밀어볼게요. 노멀 모드. 조종기 노멀 모드도 30km를 못 넘어가야 28km. 28km? 네, 28km. 풀악셀 했는데도? 네, 지금 좀 밀고 있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그래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49km, 50km. 이것도 50km도 못 예, 넘네. 딱 50km요. 여기에서 더 올라간 다음에 엔진 M 모드로 하고 노멀에서 매뉴얼 모드까지 가야지 스톱 모드가 되고요. 지금 각도는 20이고요. 여기에서 가보겠습니다. 매뉴얼 모드고요. 각도는 20. 풀스로트로 가면은 야, 80, 89. 오, 속도 엄청나요. 89? 예.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는 사양표와 같은 속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M모드는 89km가 나와서 사양표보다 약 8km가 적습니다. 아마도 비행하는 방법이나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딱 하니까는 진짜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